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부 핵시험장에 우리 핵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뜨거운 축하를 보내어 왔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긴 하였다. 시험 분석 결과 폭발 위력과 핵물질 이용 교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정됐으며,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 물질 노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 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이용 기술을 확고히 틀어주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이번 핵탄두 폭발 시험은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거두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적강경 의지의 과시다.